안녕하세요. 성민지화자 좋다. 같은 듯 다른 듯 따로 똑같이. 대한민국이 거대한 트로트에 블랙홀에 빨려드는 느낌이다. 특히 미스트롯의 전유진 양과 성민지 양.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둘의 노래 스타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면 성민지 양은 높은 진성의 음역대에서 댄스풍의 트로트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반면 유진 양은 저음이나 고음에서 깊고 은은한 맛이 난다는 차이점이다.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와.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둘 다 트로트에 최적화되어 태생한 듯하다. 또한 나이가 두세 살 많은 민지 양이 오히려 약간 통통 튀는 맛이 있는가 하면 유진 양은 오히려 푸근한 트로트 본래의 깊은 맛이 나기도 한다. 현재 미스트롯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두 학생이 이번에는 데스매치에서 필사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 한 사람만 살아남는 데스매치.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지만 어린 두 학생에게는 얼마나 부담될지. 아무튼 이 두 학생 가수가 오늘 밤 데스매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미스트롯의 하이라이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가요 100년 발전사를 보면 60년대 이미자의 트로트에서 철새 따라 찾아오 70년대 조용필의 고고로의 변화 80년대 디스코, 90년대 랩과 메탈의 서태지, 2000년대 사이킥에 간 전자음향의 샤이, 2010대 아이돌, 방탄소년단,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러나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말없이 계속 큰 강줄기를 이어오고 있다. 60년대에 이미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로 일제치하에 엔카풍의 트로트가 유행하다가 해방 때 잠시 밝은 노래가 나온다. 하지만 곧 6.25 사변이 일어나도 다시 슬픈 트로트의 시대로 접어든다. 눈 보다가 휘날리던 바람 참남 부들게 이후 1960대에는 LG의 여왕 이미자, 그 뒤 남진, 나훈아,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김연자, 주현미 등을 이어 장윤정, 신유 등등 지금도 홍진영, 송가인 등등 트로트는 들불처럼 탄탄하게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트로트도 옛날 트로트와 지금의 트로트는 좀 다르다. 과거의 트로트는 펜타토닉 옮겨내 지는 트로트 스케일리즈였다면 지금은 비트도 빠르고 폭스트로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일반인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따라 부르기 힘든 트로트 곡들도 많다. 트로트도 알고 보면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사실 트로트 하면 예전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약간 도외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젊은 사람들, 아니 여고생, 여중생들에게 트로트가 이렇게 많은 파란을 일으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이 우리나라 고유의 한해 노래 트로트 열풍으로 연결되는 건가? 나이 어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면서도 뿌듯하다. 우리 고유의 한해 노래 트로트가 계속 발전되었으면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